오늘 결핵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동북아 역사 왜곡 극복 학술 대회를 갖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민족은 개국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여 수천년 동안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며 독창적인 결의어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단 외침에 의한 국난으로 우리의 민족 문화와 민족 혼은 여지없이 짓밟혀 왔으며 특히 근대 식민지 시기에 이르러 일제가 우리 말, 우리 글, 심지어 성명마저 쓰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는 순간 우리의 결의어른 쇄잔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여 임나 일본 부서를 기술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며 내년부터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침거하여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가르치겠다느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 중국 역사로 편입하여 소위 중국 고구려사라는 책을 발간하고 만리장성을 제 마음대로 조작한 데 이어 이제는 전 세계에다가 이를 알리려는 선전 공정을 시작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북아 역사 왜곡 극복 학술 대회를 통해 우리 국사를 바르게 지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널리 대중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의 주체적인 역사 의식과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대회사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